저는 아무래도 남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책받침 안 썼죠 두 분은. 네, 안 썼죠. 책받침 박살내기, 책받침 싸움. 책받침? 책받침 안 썼어? 뭔지 알죠? 저는 책받침. 책받침은 썼어요. 책받침 소중한 책받침들이 보통 있어요. 학생들이 문방구에서 이제 만들어. 산 거. 네, 만들기도 하고 커스텀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대한 다음에 와작 하는 겁니다. 어?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건가요, 배디? 자기 손이 아프잖아요. 아니죠. 책받침끼리 책받침 하나는 잡고 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책받침으로 와작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못했어. 퍽치기? 아니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퍽치기는 죄송하지만 범죄 용어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 동네에서는 딱지치기를 퍽치기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딱지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퍽 해가지고. 그건 뭐 하는 거야? 아 입으로 입으로 퍽 해가지고 입으로 딱지를 맞아, 맞아, 맞아. 딱지는 딱지 당연히 넘어가는 만큼 가져가기. 아 그거 해가지고 퍽치기. 맞아. 우리도 했었어. 어, 언니네도 했어. 언니 동네도 퍽치기네요. 퍼프. 퍼프. 퍼프치기. 아 퍼프. F. 퍽치기. 어 그런 거.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느낌인데. 아니 아니 아니. 예인 씨 지금 퍽치기. 뭔가 결핍이 있어요. 뭐 왜? 제가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하여튼 저희는 이거보다 입으로 퍽 하는 걸 더 많이 했어요. 어, 제일 재밌게 하신 것은? 저는 그거 아세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뭐죠? 이 정좌 있잖아요. 정좌 동네 공원에 가면은 기둥 네 개에서 어르신들이 쉬는 정좌. 네. 거기에 정좌하고 앉으신 분들이 좀 있죠. 어, 좌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어요. 정좌하고 많이 앉아 계시죠 거기 유역파라, 어르신들이. 유역파라. 예, 예. 정좌에 정좌하고 많이 앉아 계시죠. 정좌하고 앉아 있는 그 정좌. 네네. 거기에 이제 기둥이 네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거기를 딱따구리 하면서 어허? 그 출례를 피해서 와다다다다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어,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진짜요? 8호 똥배남님이 주최하셨고요.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죠? 8호니까. 네. 조율배기 보내드립니다. 닉이 좀 수상하네요, 그죠? 무엇을 저격한 것일까? 78 똥배남이었으면 전데, 그죠? 네. 78을 작가들이 고친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상처받을까봐. 네네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 웃기네. 아 잠깐만 제가 85번 그 유니폼을 입고 온 걸 그거 가지고 하신 건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본인도. 왜냐면 좀 이게 사실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똥배남. 예. 머리 긁기가 최단 거리죠. 근데 머리 긁 머리 안 긁는 사람도 있나 머리를? 배디는 특히나 또 그 정수리 쪽에 네. 약간 그런 그 취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못 봐봐. 그러면 여자친구 어떻게 큰일 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머리 긁기는 셀프로 하는 거지 제가 뭐 정수리를 후벼 파겠나요? 아, 막 이러면서 파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줄 알았죠. 네. 그러면 코타기 참고로 저는 정수리 취향 없습니다. 아니, 쓰시잖아요. 머리. 머리를 깨문다. 뭐 이런 머리를 깨운다?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입맞춤을 한다 이런 뜻인 거죠. 머리를 깨문다. 아니, 보통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어, 너의 뭔가 이 두피. 머리를 왜 깨물어요? 진짜 곰같이 얘기했네요. 너의 이까지 내가 다 잡아먹어줄게. 수아레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에일리언이냐고 하신 분이 아니, 있고. 아니, 머리를 누가 깨물어? 약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베디가 여자친구 이 머리 깨무는 거? 왕 먹어서. 그래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래요. 좋다. 비위가 좋네요. 그 왜 비위예요? 뭐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뭔가 이 채취물들이 채취물은 뭐죠? 불순물들? 불순물은 아니고 뭔가 어쨌든 분비물. 분비물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불순물. 하여튼 코파기. 예.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에 팬미팅합니다. 아. 예. 그것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팬들 좋겠네요. 네. 예, 정혜인 씨도 좋겠고요. 네. 예. 좋다. 가는 분들 다 좋겠죠. 지혜 씨도 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초대를 안 해준대. 아. 뭔가 그 지혜 씨가 뭘 하면 예인 씨가 꼭 초대받고 같이 뭘 하는 느낌인데 아. 예인 씨가 뭘 하면 초대 안 유지혜는 절대 출입금지.
네. 보면. 저 난장판. 생파도 그렇고, 뭐. 그날만큼은. 어. 절대 유지를 보지 버리두기. 않겠다. 네. 좋아, 괜찮아요. 그것도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상관없어요. 예. 좋은 거의 데서. 가죽집이 쫙 있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아, 피렌체를 안 가봤어. 와, 이거 참.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갈까 생각 중인데, 가려고 오스트리아? 하는데, 네.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 이런 데도 가고 싶어서 구상하다가 살짝 접어놓은 상태. 또 시작이고. 아, 너 거기서 500만원짜리 방에서 놀았지? 피렌체 가가지고. 지금 플렉스 했어. 밀라노냐? 밀라노 가가지고 500만원짜리 방에서 황제 관광하고 왔어. 와! 언니 어쩌다 하루에, 보면 황제. 하루에 500만원. 아니, 하루에 500 아니야. 하루에 130만원. 근데 130도 사실 세긴 하죠. 하루에 130이면? 13만원인 줄 알고 계산. 언니 진짜요? 지금 3방 묵었는데 400 얼마나 나가지고. 대박이다. 언제 알았어요, 언니? 집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 기분이. 차라리 끝나고 알아서 다행인 건가? 돈은 그냥 숫자야. 지금 쓰고 뭐 네가 어디 네가 어디 뭐 저기 끌려간 거 아니잖아. 이 가격에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 이 소소 할인 너무 좋다. 할인 해준 줄 알았어. 크리스마스 할인이 어디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두 배 가격은 있어도 할인이 어디냐? 창조경제 크리스마스 할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크리스마스 눈탱이는 있어도 크리스마스 할인을 누가 해주냐? 크리스마스니까 한국 관광객에게 할인을 줘야지.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았어. 밀라노 그 메인 성당 옆에. 두오모 앞에? 네, 두오모 앞에. 거기 비싸서 다들 거기 다 비피하는 곳인데. 거기 찐 부자들만 가는 데잖아. 그 밀라노 거기 그러니까요. 명품샵. 맞아, 맞아. 걸어가면 명품샵이잖아. 그러니까 명품샵보다 더 잘 보이게. 성당이 그냥 문 앞에 보이게. 그니까. 근데 1박에 13만 원. 거기 지나가면서, 아, 여기 비둘기들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여기서 맨날 두오목 보고 막 이런. 거기 저 찐 부자들 그냥 방 잡아놓고 거기 와, 쇼핑하러 다니는 데잖아. 진짜. 그래서 우리 진짜, 방 진짜 잘 잡는 이탈리아 너무 은혜롭다. 13만 원에. 밀라노 막 패션쇼하고 그럴 때 거기 다 라거펠트 막 이런 사람들 묵는데 거기서 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박이다. 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기념사진 찍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묵었어. 와. 한혜진 씨가 거기서 잔 거 아니야? 포시즌스 뭐 이런. 에어비앤비야 아니면 호텔이야? 호텔이야. 이름은 기억 안 나죠, 언니? 호텔 이름. 기억 안 나고. 아, 너무 궁금하다. 어딜까? 행복했으면 됐다. 어디 뭐 펜트하우스였니? 맨 꼭대기 층? 아니요, 2층이었는데. 아니, 3층인가 4층인가 하여튼 그 2, 3, 4층에 하나고 거기 가려고 거기 2층에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고 사람들이 밤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진짜 6줄을. 근데 이제 우리는 투숙객이니까 그냥 가라고. 근데 뭐 여기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되게 핫한 데고. 이 호텔 뭐야? 슈퍼리치. 슈퍼리치 진짜. 아니 근데 거기 너무 이상한 거야. 거기 묵을 때까지 거기가 비싼 데인지 몰랐다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거. 묵을 때 몰랐으면 행복했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리고 아침 조식도 배달로 해주거든요. 배달까? 근데 그것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아 우리 귀찮으니까 오늘 먹지 말자 막 이런 거 뭐 패스하고 이랬던 거예요. 조식 포함인데? 네, 조식도 배달로 해줬어요. 내려가서 먹으면 더 대박일 거 아니야. 아니야 집 앞 방으로 배달. 룸서비스 아침마다 룸서비스만 되는 가면은 거기 스댕으로 이렇게 네, 덮여 있어 가지고 이거 열고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체크를 해. 그리고 밤에 걸어 놓고 자면은 아침에 배달 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머 여기 호텔 되게 좋다. 13만 원에 이런 서비스라니. 그냥 거기 그냥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생각해. 그게 13만 원. 배 터져도 먹고 하지. 야, 밥값만 13만 원 나오겠다. 위장이 어떻게든 넘어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하지 막 이렇게 스케줄 쫙 채워놨다가 팔 빠졌죠. 스노클링 하다가. 진짜요? 네. 어깨가 빠져가지고. 예. 어떻게 하시길래 어깨가 빠지셨어요?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가 간단하거든요. 더군다나 위스키가 있으니까. 그니까요. 일본 위스키 좋죠. 살 거 많죠. 위스키나 빠도 좋고 먹을 거 너무 많으니까 일본은 또 1인 식당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인은 도쿄입니다. 네네. 자,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팔 빠진 썰 궁금하다. 아, 얘기 안 했나? 전 몰랐어요. 200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진짜요? 요약해 줄게 그러면. 요약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요약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사실 SBS 탓이라고 봐야 돼. 어? SBS 혼자 놀러 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SBS 탓이고 배텐, 피체촌 탓 이런 식으로 다 탓을 할 수가 있어. 다 이게 불운의 어떤 나비 효과였어. 첫 번째는 네. SBS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라스베가스 출장을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출장을 잡아놨어. 출장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배텐도 미리 녹음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네네. 다들 제작진 휴가를 잡아놨어. 내가 없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출발 하루인가 이틀 전에 이 출장팀에서 자기들이 뭐 준비를 잘못했다면서 출장이 취소된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허탈하잖아. 네. 라스베가스 출장 나도 처음 가보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해.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먼저 그 피치촌이 와가지고 형제씨가 우리 제작진 다 휴가 잡아놨는데 우리가 휴가 갔는데 혼자 DJ가 출근하면 우리 라디오 센터 같은 아나운서팀이 같은 층이었으니까 우리가 DJ가 있는데 왜 제작진이 휴가 갔냐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러면서 나보고도 휴가를 가라고 종용을 했어. 이 기회에 성재씨 휴가를 좀 가시라고. 당장 내일 모레 휴가 어떻게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아, 오케이. 다들 걱정하지 마. 나 여기 나타나지 않겠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출장은 취소됐지만 이 기간에 휴가를 쓰겠다. 진짜 그럼. 대박이다, 네. 그래서 갑자기 휴가지를 구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어디 가지? 그러다가. 어떡해. 친구가 세부에서 그 리조트에 무슨 CEO를 하고 있었어. 네.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너 혹시 세부에 내가 갈 만한 방이 있냐? 네. 방을 잡겠다. 그랬더니, 오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독채를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방 하나면 되는데 거기서 독채를 잡아준 거야. 호화롭긴 했네요. 혼자서. 나보고 여기 담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혼자 그냥 여기서 혼자 막 수영해 막 이러면서 일단 근데 막 그러고 조명을 이렇게 끄니까 되게 로맨틱한 어떡해. 독채 펜션 같이 돼 있는 거죠. 그 공간에다. 그래서 일단 아니 여기서 내가 혼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그냥 밥 먹고 네. 마사지 받고 그냥 이렇게 잘 술 한잔 하고 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 잡아놨어. 무슨 경비행기 투어 그다음에 또 나름 바쁘게 짜셨어. 호버 투어인가? 호버 투어 그게 뭐예요? 호빙 투어인가? 호빙 투어는 뭐예요? 나 몰라. 하질 못해서 결국 잡아놓고 호버링 호빙? 호빙요 말고 호구 투어 말고 호구 투어 아닙니다. 호비투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경비행기,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호버링, 그다음에 거기에 같은 건지 모르는데 고래상어 보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아, 뭔지 알겠다. 그걸 다 잡아놨는데 밥을 조식을 먹고 이제 10시에 출발하자. 네. 그래서 밥을 다 먹었더니 9시야. 그래서 1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1시간 동안 잘 됐다. 그럼 내가 수영장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독채 거기 들어가서 진짜 담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한번 수영을 해보려고 풍덩 뛰어들어서 반대편으로 바로 나왔어. 들어가는 순간 너무 우울한 거야. 다이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편으로 바로 나와서 바로 다시 나와서 그 리조트 안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떡해. 이제 이게 혼자는 절대 독채를 쓰면 안 된다. 혼자 그러니까요. 담장 높다고 혼자 수영하는 건 아니다. 밖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나 혼자 수영을 하는 게 그래서
그치, 천국도의 우울함? 그럴까? 천국도에 혼자 가면 우울해. 천국도 혼자 가면 우울해. 혼자서, 뭐하냐, 혼자 수영하면 뭐하냐고. 솔로지옥. 그래서 나가서, 나갔는데 거기 마침 스노클링 존이 있더라고. 근데 되게 좋은 리조트긴 했나봐요. 별게 다 했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스노클링은 내가 해봤으니까, 됐다. 스노클링을 또 빌려줘, 장비를. 네. 그래서 바로 빌려서 딱 들어갔는데, 뭔가 그 하와이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아니라 약간 그 흰색 무슨 광어 같은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선이지 이거는 스노클링 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가 이제 얕은 물이니까 생선들이 안 이뻐. 그래서 이건 나는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또 여기 또 여기 또 어린이들이 많아서 네. 이건 아이들이 하는 스노클링 존인가 보다 엄마들이랑 그래가지고 멀리 가잖아. 멀리 갔는데 그때 쪼리를 신고 있었어. 쪼리를 신고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깊어지더라고. 발이 안 닿게. 쪼리를 신고 들어가셨다고요? 그치. 쪼리를 벗고 그러니까 얕은 데선 쪼리를 신는 게 편한데 들어가기 길어. 그러고 먼 바다에 갔는데 먼 바다에 가서 이제 갔는데 쪼리가 발가락에 걸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네. 그걸 벗어서 손에 끼운 거지. 손에 끼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물고기들이 예뻐. 물고기도 예뻐. 먼 바다에 갔더니. 그래서 먼 바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아. 네. 근데 갑자기 손이 어디 물컹 하면서 그러니까 느낌은 0.1초 상어나 해파리에 확 닿았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쪼리가 여기 있으니까 수압 때문에 어깨가 우두둑 하고 돌아가면서 어깨가 빠진 거죠.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꼬꼬무 반응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부 이야기. 세부 이야기. 꼬리를 무는 아니 뭐에 뭐였어요 근데? 비닐봉지. 네? 비닐봉지. 아 뭐야? 근데 이제 팔이 어디 물컹하고 들어가니까 아니 근데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에. 해파리 느낌이었어. 비닐 샤크. 비닐 샤크 정말 엄청나네요. 그때 어깨가 빠져가지고 진짜 아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내 팔이 이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어떻게 혼자 끼셨어요? 그래서 딱 육지를 보니까 육지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건 살아 돌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겠다. 대박이다. 발로만 수영을 해가지고 아니요? 진짜 세부까지 가서 진짜 이게 무슨 그래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나 지금 병원 가야겠다. 경비행기랑 뭐 다 취소하고 세부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거기서 스토리가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2부에 기회되면 사실 거기가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요? 그럼 응급실까지 가긴 하신 거네. 가서 야 진짜 다신 혼자 안 가시겠다. 대판 싸우고 화해 안 한 상태로 헤어져서 화해를 못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톡을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느냐. 하나 둘 셋 놔둔다. 오늘 인성 진짜 파탄 나셨네요. 제가 파탄 난 게 아니라 김지영 씨가 지금 이미지 관리를 과도하게 하고 있어요. 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뭐 공개되는 콘텐츠 있나요? 연프 다시 나가요? 왜 관리하는 거예요? 뭐가 남았죠? 이번에 나가려면? 네? 왜 내가 인성이 파탄이야? 내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선택만 했는데. 네. 형제자매랑은 톡 안 하고 그 싸운 거 까먹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아 진짜요? 네, 다 까먹어요. 근데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네. 어차피 다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뭐 돈 관계가 얽혀있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천인공로할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형제자매 싸우듯이 싸운 거는 아무리 크게 싸움이 번졌더라도 보통 번지금 요만한 거 갖고 번지거든요. 그런 건 다 까먹어요. 배디님은 진짜 F 호소인이신 것 같아요. 절대 F일 리가 없어. DJ가 사페인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오타니 유니폼 입었지만 인성 파탄이다. 차단해드리고요. 인성 오타니님 닮으시다. 저 형은 파탄이에 차단해드리고요. 파탄이? 대형 인성 다 오타니와 인성 최악 파탄이라고 하십니다. 파탄이래.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댓글이. 아니고요. 네. 사탄이 차단. 진짜 차단. 사탄이는 완전 차단. 네. 사탄이 쇼에 차단해드립니다. 아,
너무 웃기다. 사탄이는 만나면 사탄이 걷어 찹니다. 아니, 다들 드림력이 성장하신 채로 오셨네요. 아, 너무 웃겨.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거나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거는 보통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아, 이러면 패드립 말이야. 어떤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하게 그 우애를 조절하셨어야 돼요. 말씀하셨어. 네. 왜 그러면 우리 엄마는? 네. 그럼 파타님 뭐가 되냐라고 하시는데. 네. 아, 너무 웃겨. 아, 왜냐면 힘의 균형. 아, 이게 패드립이 아니라, 아니 그 다른 거는 밸런스가 맞더라도 이게 힘의 균형 자체가 그 나이가 많은 연장자 현재자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예. 여기가 지옥이라다 하신 분 있고, 예. 부메랑 이렇게 돌아온다. 사탄이의 패도류라고. 아, 패도류. 예. 와, 너무 웃겨요. 예, 입니다. 아. 페도류 마르티네스. 야, 재밌다. 진짜 웃었어. 백고무 2부. 응? 백고무 2부 시작해달라고. 백고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가? 아, 그거? 네, 남자 간호사.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이제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환자가 엄청 많으니까 막 빨리 치유해달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리안 페이머스 앵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나 봐. 그래서 나 앵커도 아닌데 뭐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를 그렇게 알아들을 거야. 저리 끼고 이러고 막 호들갑 떨면서 페이머스 앵커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근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나를 보러 이렇게 막 오는 거야.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에서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VIP 대우를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더니 네. 아 이거 끼워 맞추는 분을 불렀는데 네. 그분이 와서 끼우는데 이제 처음 빠져본 거라서 처음 빠졌을 때는 그냥 끼우면 습관성이 아닐 경우에 굉장한 통증이 있어서 마취를 해야 된대. 수면 마취를 하고 깨워야 된대. 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겠다. 근데 그래서 아침 언제 먹었냐 그래서 좀 전에 먹었다 그랬더니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여기 네. 그대로.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쯤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결국 뭐 일은 벌어졌고 네. 끼우고 이제 난 귀국을 해야겠다. 그래 기다리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제 팔이 오른팔이 빠졌는데 그 이제 링거를 끼는데 네. 그 링거를 남자 간호사가 네. 오더니 여기다 끼우는 거야. 빠진 팔에 아 여기다 끼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여기 나 다친 팔이다. 네, 그랬더니 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여기를 끼우려고 그러는데 남자 간호사가 네. 항상 오른팔만 해봤나 봐. 각도를 그러더니 왼팔을 하려고 하니까 왼팔을 어? 안 되니까 내 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백허그 채로 여기다가 꽂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너무 싫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뭐 아 그 앵글 뭐 어쩌고 하면서 일로 들어왔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일로 꽂았어.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또 잘못 꽂아가지고 잘못 꽂았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 여기를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를 한 거야. 휘청. 그래서 어 뭐야? 그랬더니 왜? 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보면서 이러는데 봤더니 피가 쫙 튄 거야. 이걸 잘못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나도 그런 빈혈 증세를 느껴본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어? 뭐야? 웬일이야? 안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꽂고 있었어. 어떡해.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남자 간호사 오더니 컵을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소변을 받아오시라고. 왜냐면 수면 마취하기 전에. 그래서 왜 소변 검사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감염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 원지들이.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토콜이 그렇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나는 이 팔을 다쳤고 링거를 여기 꽂았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봤냐.
어떻게 받아? 그리고 이걸 꽂기 전에 받아오라 그러지.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콜이 이걸 받을 때 친구한테 친구가 병원 밖에 나가셔서 매점에 가서 비누를 사와서 뭐? 씻고 받으라는 거야. 네? 그게 프로토콜이래. 오. 비누를 사와서 반드시 세척을 하고 받아야 되는. 오.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그 비누까지 어떻게 쓰냐. 네.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친구에게 돈을 받거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러다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됐다. 싫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고 팔 진짜 너무 아프거든. 팔 빠지면 어깨가 빠져. 그리고 링거를 뽑아달라 할 때는 안 된대. 그래서 링거를 끌고 내가 화장실 가서 그 어떡해. 거기 있는데 이제 그 화장실 하나를 뭐 이렇게 안 쓰는 데가 있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거기서 이제 내가 다 했지. 친구가 진짜 비누를 사왔어. 진짜 어떡해. 소프 여기 있어. 그러면서. 성재야 소프 여기 있어. 별로인데. 그래서 이게 근데 링거를 꽂아서 이게 팔을 많이 쓰면 손을 많이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손으로 어떻게든 했지. 근데 밖에서 계속 Can I help you? No.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e스포츠 아 제가 또 게임을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그나마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해 갖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레이싱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나 모터스포츠처럼 약간 몸을 완전히 다 쓰는 느낌 아니고 네. 진짜 몸을 쓰는 어떤 그런 운동 네.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몸을 쓰는 운동 아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몸 쓰는 운동은 전 다 좋아하죠. 아 그래요. 눈빛이 지금. 전 줄넘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옛날에 복싱 배울 때 한 1시간 정도 줄넘기 하니까 막 살 빠지고 그랬습니다. 눈빛이 광인의 눈빛이었어요. 방송 아니요. 한번 엎어봐 아니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자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업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1인 영화권 패키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상남자들은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벌써 끝났어요? 예, 한 달 만에 이야기가 끝났네요. 오늘 되게 빠르네요. 끝나고 놀고 가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 네, 또 일해야죠. 제가 또 내일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15분을 집에 가서 좀 해야 됩니다. 내일 몇 시부터 합니까? 내일 9시까지 가서 내일은 그 연습 날이고요. 예예. 토요일이 예선이고요. 일요일이 결승입니다. 네. 다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잘 하시고.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고요. 안전한 경기 하시고요. 네. 예. 자, 토요일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끝곡은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다음 주 주제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네. 맛있다? 예. 연습 잘 하시고.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고요.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 알려드립니다. 상남자들은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은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했다는데? 다음 달에 뵙겠고요. 자, 다음 주제는 지금의 내일 몇 시부터 합니까? 내일입니다. 다음 주제 되게 빠르게 내가 못 들었나? 예, 한 달 만에 양지근의 패션 홈페이지 월요일에 좋아.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했네. 죄송합니다. 야이씨. 근데 오빠도 왜 안 했대요?
네가 안 했다 그러니까. 난 제작진을 신뢰하니까.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오늘 야근 취소. 네. 나한테 얘기하네. 응? 왜 나한테 얘기하네. 아, 오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 죄송합니다. 채팅 보고 알아야 되겠어, 내가? 아,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 죄송해요.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네, 얘기한테. 끄겠습니다. 위 사람은 2024년 봄 베텐 2기로 들어와 연기 천재다운 신들린 연기로 베텐러들을 킹받게 하고 공포 특집에서는 찰지는 사연벙 리액션을 보여주며 칙칙하고 쾌쾌한 베텐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베텐이 지혜은 씨에게는 작고 소중한 친구로 기억되길 바라며 다음 보기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네. 1번 매년 베텐 공포 특집을 함께한다. 오. 2번 1년에 2번 이상 베텐에 출연한다. 아, 당연하죠. 3번 여자 게스트 친구와 함께 출연한다. 4번 베텐 게스트 펑크 났을 때 스케줄이 없으면 달려온다. 오. 자, 뭘 고르시겠습니까? 어, 다 고르고 싶은데요. 아, 진짜? 네. 오, 오케이. 진짜 다 고르고 싶은데요? 해주실 거예요, 진짜? 공포 특집 2번 이상 여자 게스트 친구 그리고 펑크. 네. 메워주기. 전 진짜 다 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약속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저는 다 하고 싶어요. 네, 베텐 행복했던 시절 2024년 봄과 여름을 함께해 준 지혜은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 계약자 지혜은. 감사패가 아니라 사실 계약서였어요. 와! 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전 진짜. 아, 사인하세요. 네, 진짜 사인할게요. 예. 아, 이거 안 불러, 아니, 저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 진짜 할 거예요.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 보통 모든 게스트들이 이 타이밍에 울었는데. 네. 예. 권혁수와 지은만 안 우네요. 정말 찐 소리네.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